아 이거 이제 꺼낼까요? 그래 아니 만약에 생각이 중요한 거 같아요. 이건 제 개인 속고 준 건데 바로 지금까지 해버리는 양파를 넣고 끓이면 비린 맛이 사라진대요. 여기 좀 볼까요, 양파? 양파를 자를게요. 좀 얇게 해줘. 너요? 응. 더 넣어? 아니, 된 것 같아. 봐봐. 넣어봐. 괜찮네. 야, 이렇게 하면 된장찌개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. 된장 안 넣는데요, 형? 나 아직 안 넣었어? 지금까지 약간 된장찌개 됐는데. 얼마큼 넣는 거야? 대강 해볼게. 왜 저렇게 색깔이 안 되지? 굉장히 좋은 채소 넣은 거. 물이 너무 많은데? 아, 여기 재료 더 넣을까, 형? 어때? 뭐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? 물성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하시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청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뭐 말을 해봐. 뭐 그러니까. 아니 이게 볶음김치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것 같지 않아요? 어. 지금 거의 30분을 볶았는데? 네? 30분을 볶았는데?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. 이거 둘이 같이 먹어. 같이 한 모습. 아주 이제 고기 때문에 그런가? 설탕 좀 더 넣었어. 뭐 약간. 아, 오늘 냉이 됐고. 아까 냉이 안 됐어. 나 이거 잘 몰랐어. 아, 근데 웃긴 게. 저도 한 번도 안 봤는데요. 난 니가 약간 흥냉된 것 같은 말 좀 할게. 죄송해요. 조금 쓰는 줄 알았어. 개 없어. 고등어 던진 줄 알았어.